근데 다 썼어. 딴 사람 막가리고 썼는데. 이쁜 건 알아서. 아, 물론 이런 등산로가 다 있어. 아, 술독이 다 빠졌죠? 이렇게 데크길을 잘 만들어놔서. 이게 약수인가 보다, 약수. 산토끼 TV. 이번 주, 아, 평일 산행으로. 아, 이제 인왕산, 이제 북악산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뭐, 인왕산은 뭐, 워낙에 많이 와서, 뭐, 소개할 게 별로 없고. 여하튼, 이제 북악산은 뭐, 53년 만에, 이제 전구간 개방이라고, 아,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 제가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사실 못 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냥 기회가 돼서 제가 아, 산악회 공지를 하고 아, 진행을 합니다. 아, 처음에는 뭐 아무도 안 올 줄 알아서 아, 이제 혼자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이제 의리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아, 오늘 그래도 나름 이제 한 7명 정도 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산행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줘. 출발. 인왕산은 독립문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 무학공원 쪽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출발 이제 국사당 방향으로 이 계단길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제 산행 코스가 짧아서 초사방 모드로. 아,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아, 여기가 국사당이고요. 아, 이 국사당은 아, 이제 1925년에 아, 남산 비스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전되어졌다고 합니다. 국사당에서 왼편으로 아, 여기 선바위가 있습니다. 선바위도 이제 나름 좀 운치가 이렇게 멋들어져서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아, 대선 바위. 바위에 이제 눈이 쌓여 있으니까, 어, 되게 좋네. 완전 좋네. 어, 저도 겨울에는 여기 안 와봤거든요. 괜찮네. 겨울에 와서 확실히 이제 암산이 겨울에 오면 돌 위에 이제 바위들이 많이 드러나서 더, 어,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 구간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아, 발자국이 아예 남아있지 않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딴 사람 막말로 보내서 누명을 보여야 되냐? 네. 자, 내려갑시다. 영상입니다. 아, 너무 놀아서. 야, 여기서 두 시간 놀았어. 이거 줄 잡고 내려오세요. 미끄러워. 아, 기분 좋게 시간 보내고 점심도 먹고. 오늘 이제 등미니 코스 산행 이제 시작이죠, 이제. 아, 너무 많이 놀았네. 여튼 이제 다시 인왕산 쪽으로 향합니다. 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점심을 먹고 이제 정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힘들어 아, 오늘 코스 어떠신가요? 오늘 산행 코스 어때요? 어, 이제 뭐 시작이다. 아, 이제 시작이니까 굿굿. 3시간 지났는데. 아, 이제 첫 번째 봉우리. 아, 여기서 보는 야경도 좋고, 뷰도 좋습니다. 여기서 보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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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아, 좋아, 좋아. 끝. 아, 참, 인왕산을 이제 이렇게 오게 될지 몰랐지만, 여하튼. 아, 저 앞쪽이 이제 북악산인데. 아, 여튼 상황 봐서 아, 가도록 하고요. 여하튼 저희는 이제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다.
경희 씨? 네. 오늘 산행 어때요? 취해요. 아, 취해요? 그렇군요. 취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아, 경치에 취한다고? 아, 좋아. 아, 2시쯤, 오후 2시쯤 됐는데, 뭐, 2시간이면 뭐, 우악산까지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 힘든 구간이 아니어서, 아,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 이 순간에는, 아, 일행들은, 아, 중간에 내려가겠지 하겠지만, 저는 가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하산은 4시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볼 생각입니다. 가봐야죠. 왔으니까.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 근데 뭐 여기만 올라서면 정상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아, 인왕산에도, 아, 이렇게 남는 구간이 있다. 어렵지 않은 남는 구간이 있다. 아, 아, 암산이니까요. 아, 이 구간이, 아, 그래도 이제 인왕산에서는 가장 힘든 구간. 아, 영현아, 야등 말고 낮에 오는 소감이 어떠니? 아, 그치? 그치? 나도 다른 데 온 것 같아, 느낌이. 아, 영민아! 영민아! 너 잊지 말고 그냥 산행하니까 어떤 소감이야? CCTV가 보이는 그곳에서 원래 이제 점심을 먹기 딱 좋은 장소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 이제 저기서 밥을 먹게 되면 이제 치만바위가 딱 보이는 장소거든요. 햇빛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고기는 어쨌든 한 번은 들려서 이 치마바위를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오른편으로 살짝 빠지면 이제 치마바위가 보이면서, 아, 진짜 막 식사하기도 좋고, 쉬기도 좋은 그런 장소가 납니다. 여기서 내려오면 바로 이제 치마바위가 보입니다. 여기가 쉬기 좋은 장소. 이제 겨울에는 쉘터 치기에는 공간이 넓지 않지만, 여하튼 바로 앞에 이렇게 치마바위가 딱 보이는 장소입니다. 아, 좋다 좋다. 치마바위도 봤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아, 넘어가서 우리 일행들은 이제 중간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코스를 안 가고 부악산으로 가겠습니다. 이 코스는 제가 이제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은 없는 코스라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안 가본 코스, 이 코스로 내려가서 어떤 조망이 있고 어떤 곳이 있을지 또 뿜뿜뿜. 자, 이쁜 건 알아서, 이쁜 건 알아서 이제 그 감아줍니다, 영상을. 이제 북한산 배경도 너무 이쁘고, 저 바로 앞이 저기 북악산. 저기가 북악산. 저기 북악산이에요.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청와대가 있고, 그래서 이 코스로 내려갑니다. 저 뒤에 남자 세 명은 지금 왜 뒷풀이를 안 가고 자꾸 산에 가나? 표정이 안 좋아. 나 웃겨 죽겠네. 이쪽 구간에서 기차바위 쪽을 바라보니까, 와, 또 멋있네. 전혀 다르네. 이쪽에서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야, 좋다. 이정표가 나오면, 이제, 청운문학도서관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창의문이라고, 보이네요. 창의문 쪽으로 450m 걸어가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창의문 가는 방향은 아무래도 이제 성곽이 쭉 이어진 길이고요. 성곽 복원된 길이, 주변에 이제 공원을 잘 정비해 놓은,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창의문 쪽으로 해서 이정표가 있겠죠? 한번 봐야지. 여기가 창의문이니까. 오, 이거 멋있다. 멋있는데? 요, 야, 거기 서봐. 서봐. 나 이거 처음 와봐. 와, 멋있는데? 여기 사실 주변 이제 그 시야라든지 조망이 크게 이제 뭐 대단할 건 없는데 그냥 이제 한번 와봤다. 제가 이 구간을 처음 와봤는데 성곽길이 운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 돌아보니까 인왕산이 좀 멋들어지게 보이는 조망. 여하튼 성곽길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구간은 완전 계단지옥이네. 와. 다음에는 안 오는 걸로. 내려오는 코스가 이 코스면 뭐 그렇다 하겠는데. 이야, 올라가기를 이렇게 올라가니까 완전 빡칩니다. 이쪽으로는 올라가지 마세요. 이야, 여기 진짜 완전 심하게 계단지옥. 제가 명지산 올라왔을 때 딱 그런 느낌. 명지산 올라갈 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랬는데 여기가 딱 그 느낌. 이야, 이 계단 어떨 거 할 거야. 물론 이런 등산로가 다 있어. 야, 어쨌든 정상이 저 앞이긴 한데, 이야, 진짜 심하다. 와, 야, 이런 계단 처음이다. 와, 자, 술독이 다 빠졌죠? 술 기운이 하나도 안 남았죠? 나도 이런지 몰랐지. 산이. 여기 정상 도착. 정상 도착. 북악산, 백악산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정상 찍고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하산길도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다, 눈이 많이 쌓여있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여긴 청운공이야? 뭐야? 써있고. 해발 293m. 하여튼, 여기는 이제 조금 처음에만 그 백악산 정상 쪽에만 좀 가파르고, 이곳은 약간 또 완만하네요. 내려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내려갈 때는 삼청 안내소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오다가 한 200m 정도 내려오다가 만세 동방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북악산을 와보기에서 이제 좀 검색을 해봤었는데, 아니, 북악산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조망이 진짜 별로 없어서 이렇게 안 찍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볼 게 별로 없나? 이런 생각? 확실히, 볼 게 없습니다. 야, 어느 산에서도 볼 수 없는 저 보이면, 바위 위에, 계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 위에 또 바위가, 조그만한 바위가, 저 앉아있으라고 바위가 있네. 이게 청와대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니까. 여튼, 쉬어가라고 저렇게 해놓은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예상에 장담하건데, 청와대 쪽에 누군가가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긴 하네요. 근데 이게 추측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북악산은 사실 뷰를 본다기보다는 근데 산의 한 중턱쯤 이제 이렇게 데크길을 잘 만들어놔서 그냥 막 걷기는 산책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운동으로는 정말 좋은 구간. 근데 이제 뭔가 풍경을 보고 산행으로는 비추비추. 여기가 만세동방 도착. 이게 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여기에 이렇게 뭐어서 이렇게 물 흘러내. 여기서 이게 물을 먹을 수 있나 보다. 이게 약수인가 보다. 약수. 여기 약수물인가 보네요. 여기 용도로만 사용해. 음용은 안 됩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물이. 근데 저기만 얼지를 않았네요. 신기하다. 저기 청와대 전망대 쪽으로 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이 닫혀 있어서 이제 경복궁 왼편 쪽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총평을 하자면 인왕산에서는 뭐 이제 항상 그 제가 먹방으로도 이제 그 진행을 했던 곳이라서 진짜 뭐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많이 놀아서 좀 지체되는 바람에 북악산을 좀 늦게 왔죠. 근데 그래도 이제 나름 살짝 처음 와보는 북악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안 오는 걸로. 저는 이제 안 오는 걸로. 여튼 그래도 기분 좋게 또 산행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가슴 한 켠의 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 빠이빠이. 이제 들머리에 도착. 이제 오늘도 산행이 끝납니다. 영민아 산행 끝 해봐. 산행 끝. 하나 둘 셋. 어떻게 친 거야? 안녕. 바이바이.